자, 내가 엄마 아빠가 되고 나서 내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자, 하나, 둘, 셋, 달라졌다! 아니다! 내 삶은 완벽하게 달라졌다. 두 분이, 이야, 우리 박준 변호사랑 이경혜 고스트에서 네.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다 달라졌다 얘기하셨네요. 뭐 어떻게 변해서 안 달라졌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네. 아이들이 있는데 네. 우리 아내하고 비교해 보면 아내는 정말 180도 바뀐 것 같아요. 원래 그림 같은 거 그렸었는데 그 후 그림은 절대 안 그리고요. 애들 만화 그려주고 뭐 이런 거 하고 그 애들을 위해서 100% 애들을 위해서 하는데 저는 100% 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까 크게 저는 뭐 그때도 뭐 변호사였고 뭐 큰 상 지금도 그냥 술 먹고 싶으면 술 드시고 몰래 이제 뭐 야구 보고 싶으면 몰래 야구 보러 가고 뭐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제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우리 아내랑 비교해 보면 저는 그렇게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행복하게 사시네요. 여보 미안해 죄송해요. 야, 행복하게 사시네. 지금 요 얘기가 사실은 제가 박지훈 변호사 나이 때 면은 제가 이거 들었을 거예요. 했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랬어요 저는. 저도 왜냐하면 몇 년 차이 난다고 그새 달라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엄마하고 아빠는 조금 그런 면에서 다른 것 같아. 이 그 기한의 차이에 좀 이렇게 오는 여파가 좀 다르다고 할까? 이게 내가 배는 항상 불러있지만 내 배 아파서 뭐 나본 적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파서 난 걸 본 거지. 그렇죠. 내가 아프진 않았거든. 맞죠, 우리는 아프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가 이렇게 다르지? 뭐 나 살던 대로 살고 아직도 친구가 좋고 매일 밤 술이 있는데 그렇죠. 이랬는데 제가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금씩 아이들 때문에 자꾸 뭔가를 제가 제 걸 안 하게 되고 욕심을 덜 내게 되고 뭐 옛날엔 1차, 2차, 3차면은 요즘은 1차만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친구도 좀 줄이게 되고 그게 어떤 나이에 어떤 게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내가 끊임없이 나한테 하는 잔소리는 그렇지. 절대 영향을 못 줬어요. 그냥 그게 일종의 기다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으로서의 책임 같은 거 본격적으로 돈 들어가는 게 보이니까 요때는 돈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건 돈도 아니야. 11살 11살인데요 11살 외국에서 보셨어요? 11살 한 4년만 더 있어봐. 장난 아니야. 변호사 맞아.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경혜 씨도 달라진 게 없다고. 제가 어릴 때도 좀 약간 순하고 좀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정에 끌려갖고 뭔가를 포기를 잘해. 근데 우리 딸도 그래요. 몸이 얘도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포기를 잘해. 저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대놓고 그래요. 제가 엄마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얘기를 해요. 난 놀이공원 못 가겠어. 근데도 네가 진짜 가고 싶으면 돈은 대줄게 삼촌하고 가. 그래요. 그래서라도 지가 놀이동산 가는 걸 포기 안 하면 저는 가게 해줘요. 그리고 제가 시간 내서 가든지 못 가든지 해. 절대 포기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나쁜 짓 아닌 이상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사람들한테 전 막혀요 이런 식으로. 그거 항상 지켜봐요 저는. 난 어떤 면에서 지금 맞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그걸 배려하고 물론 엄마하고 가족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는 내 자신이 허탈하고 배상심리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난 요즘에 딱 들어온 문구가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라.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다. 이제 이경혜 씨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뭐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잘 떨어지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제일 고비되는 게 아이 두세 살, 세네 살 이때 거의 뭐 매일 이상가족 상봉이에요 진짜. 매일 갈라 그러면 문 앞에서 뭐 붙잡고 울고 실갱이 하고 막 맨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밟히면 일도 잘 안 되잖아요. 네. 내가 근데 도대체 뭘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안정이 됐는데 그때 아이 두세 살 또는 세네 살 그리고 이제 막 유치원을 어릴 때 애들 어린이집을 보내려 그럴 때 거기 안 가겠다 울고 엄마 앞에서 막 그렇게 이러면 아 내가 지금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이 아이는 이제 클 텐데 더 이상 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데 내가 그만두고 이 아이를 온전히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굉장히 많이 그치. 경희 씨 애기가 지금 7살이잖아요. 네. 2, 3살, 6, 7살도 고비 예, 그렇죠. 지나간 것 같죠? 네. 8살 고비예요. 아니요! 저는 정말 초등학교 1학년이 고비였어요. 그러니까 원준이가 이제 첫 애가 초등학교를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방송을 했던 이유가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DJ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나운서가 다 떨어지고 라디오 공채로 뽑혔는데 네. 박경림 씨가 데뷔하는 바람에 제가 밀렸어요. 정말요? 아, 진짜요? 아니, 특이한 목소리를 찾다가, 예, 듣기 좋은 목소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8살 돼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그것도 저녁 6시, 8시, 가요 음악 프로그램 온전히 제 들어왔어요. 프로그램이 들어온 거예요. 와. 야. 근데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시, 8시면 아이 학교에서 받을 수도 없고 제가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면 아이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처음 사회로 내보내는데 엄마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피디님한테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밤새 고민하고 못하겠습니다. 자신의 꿈이었던 네, 그러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아이한테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꼭 엄마가 필요한 시간이었고 저한테 DJ가 주어지는 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확률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엄마 네. 생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저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애가 안 떨어지려는 제가 엄마들이 울잖아 같이 애가 가슴 아 그러면 안 돼 웃으면서 난 네 엄마가 아니야 아니 진짜로 속으로는 내가 울는데 겉으로는 희사 잘 봐봐 난 네 엄마가 아니야 배만 빌려준 거야 이러고 난 엄마 아니야 아니 진짜로 아니 농담 같지만 농담 같지만 애한테 별 지금 떨어지는 건 심각한 게 아니라고 아. 네 선생님 선생님은 일하시는 엄마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모든 엄마들이 이경혜 선생님 같이 난 네 엄마가 아니야 그러면 내 얘기는 나같이 꼭 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만의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헤어지는 건 즐거운 일인 거라는 어떤 마인드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아니, 얘기하는 건 내가 아니, 그래. 네 엄마가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환경이 다르고 다르잖아요. 사람마다의 그 생긴 모습 그 여림이 다르기 때문에 이지 씨는 또 본인의 선택을 하신 거죠. 남편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제 팔자고 얘 팔자고 남편은 그러니까 제 선택에 하고 싶으면 라디오를 해라 오히려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오히려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후회 또 좀 후회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계속 들어가나요? 좋은 시간 아니 프라임 시간 때 라디오가 들어오나요? 계속해서? 라디오가 아직 있어요? 아니 근데 그리고 나중에 이런 소리 한다 자식한테 내가 너 때문에 아니야 아, 딸이 그건 물어봤어요. TV를 보는데 어떤 여자한테 막 팬들이 해서 언니! 막 그걸 가는 걸 제 딸이 본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저를 이렇게 봐요 자꾸 그랬더니 엄마랑 같은 일 하는 사람이야? 그래요. 꼭 비슷한 일이야? 그랬더니 엄마는 인기가 없어요? 보면 저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설문도 많이 하고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와 같은 시기 아이가 어릴 때도 어릴 때지만 아이가 중학생 정도 되면 또 이렇게 굉장히 헛헛해지는 이유가 아이한테 모든 걸 걸고 이게 우리 사회가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해서 잘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아니니까 하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일을 포기하고 아이를 케어를 했는데 이제 아이가 중학생 정도가 돼서 엄마를 좀 멀리하거나 아이 사춘기 오면 엄마 갱년기 오잖아요. 맞아. 같이 이제 딱 맞닥뜨려졌을 때 엄마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내가 없어졌다. 그렇지. 나는 뭔가 그럼 존재감이 없어. 나는 지금 평생 예를 회사라는데 내 이름을 잃었다. 그쵸. 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근데 저희가 다음 리즈넷과 함께 주부들을 대상으로 천여 명을 대상으로 젊은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입니다. 일과 육아 중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주부들은 64%가 일을 선택했고요. 36%만이 육아를 선택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애를 키우거나 일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일을 선택한 게 거의 70% 가까이 된다. 예전부터 애 볼래, 일할래 하면 일할래 할 그렇죠. 만큼 애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내 인생을 건 일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예전만큼
일방적인 희생은 그치.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내 삶도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은 잘하면 표는 나는데 애는 잘 봐도 표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새 언니 같은 경우에는 두 딸을 정말 전업주부로 해서 잘 키워서 학교도 좋은 데를 둘 다 보냈어요. 여자애들인데도 저희 오빠 와이프겠죠. 근데 이 언니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애들이 갔는데 그 아이들의 정말 공부하는 거에다 밀어주느라고 물, 저녁에 물, 피곤해서 오는 아이들 그거 뭐 하기 싫으니까 방 청소부터 시작해갖고 뭐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는 엄마가 최고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언니는 50이 넘었는데도 그걸 해주고 있는 거야. 그 딸들이 알아서 해줄 것 같죠? 그 애들은 지금 27, 25인데도 지금도 갖다 바쳐야 돼. 우리 조카들이지만 아유 그냥 내 자식 같으면 확 어떻게 해볼 텐데 내 자식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그렇지. 있나? 내 자식은 밥을 뭐 밥할 진상을 하는데 뭘 이게 뭐라는 줄 알아? 네. 드시고 싶은 메뉴 있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 그렇지 않겠지만 희생과 또 부모의 사랑을 알아주겠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자식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경희 씨는 뭐가 성숙해졌어요? 팔자가 펴셨어요? 저는 사실 우리 딸을 낳고 나서 아 네. 내가 어른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요? 아, 어떤 거냐면 노인이 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아, 제가는 저는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해요.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정신적인 걸 참아내는 게 저는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갖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한 거가 되게 강박적으로 저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딸에게 완벽하게 해주기 못하는 게 제가 얼마나 바닥바닥 뛰겠습니까. 끼고 돌아서 우리 딸 어디 까질래라 터질래라 그거 물고 빨고 없어서 물고 빨고 하다가 없어질 정도로 이쁜 아이인데 그거는 힘들지 않아 육신적으로. 근데 그 정신적으로 이 아이에게 진정한 희서가 상황이 알다시피 과거에 많이 아팠던 아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느 날 얘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돈은 은행 가면 무조건 다 주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얘는 돈 버는 걸 못 버는 걸 못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가 어느 순간에 은행에 가면 그냥 돈을 주는 줄 알아. 일을 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아 저도 전업주부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나도 일을 하는 게 편안하고 좋지만 내 만족을 위해서도 좋지만 아이에게도 세상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이 돈을 번 돈으로 살아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해서 전 진짜 제 가슴을 자르고 아니 가슴을 자르고 아니 그렇죠? 마음의 끈을 자르고 정신적인 아이에게 흐르는 그거를 자르면서 고통을 저는 참은 거기 때문에 나름 쉬워 보일지 몰라도 되게 어려운 거였어요. 맞아요. 아유, 어렵죠. 기다리는 거 어려운 거지. 맞아요. 딸이 오늘 아침에 그쵸? 오늘 아침에 오면서 같이 방송 오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사 미안해. 엄마는 과거에는 좀 잘 나갔던 적이 있어 상도 다 받아봤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엄마가 이제는 그렇게 크게 뭐 이런 걸 잘 아이돌처럼 이걸 잘 못했대. 우리 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엄마 아무리 잘 나가는 아이돌도 6년이면 끝이에요. 와! 의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는 30년을 견디셨잖아요. 그 내공은 끔찍하네요. 그 내공은 엄마 아무도 못 쫓아와. 딱 그 말 하는데 제가 아 내가 고생한 보름이 이런 데서 있구나. 제가 성숙하네. 저 아이가 저한테 무슨 뭐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다주고 걔가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내 마인드를 얘가 이해해 줄 거에 대한 그 보다 아이돌은 6년, 그러니까 생명력이 짧아요. 그 대신 그 기간에 인기가 많은 만큼 많이 벌어요. 짧은 만큼